her family started with shipping already in 1927. So we have many, many years experience in shipping. And we were actually one of the pioneers when ro-ro shipments started out of Asia. This was only in the 1970s. So since then, we always had a great presence and attention to the Asian market. 포부터 날짜는 외국적 선사로서 한국 경제나 한국 해운 발전에 최대로 저희가 이바지하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할 거고요. 대한민국의 로로 교육을 커튼은 많잖아요. 로로 교육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선사는 제 포부터 날짜를 위하여요. 그 경쟁력의 기본은 바로 사람입니다. 호구는 인재를, 사람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저희 회사는 로로 선사 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 선사 업계에서도 역사가 가장 깊은 회사일 겁니다. 1927년부터 현재까지 이 기간을 회사가 유지해왔다는 것은 그냥 거저먹기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노하우와 그만한 인적 자원과 그만한 장비와 그만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존이 가능하지. 올드가 있고요. 에이지가 있고 난 프로페셔널 세 가지 사업인데 첫 번째 성실하고 그리고 어떤 도전이나 어떤 시장 환경의 변화에서도 꿋꿋하게 밀어나가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지속성을 뜻하는 순발력 있게 민첩하게 저희가 상황에 대처하고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이지글이 저희 사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프로페셔널은 더 쉬운 단어고요. 전 스텝이 평균 이 경력이 1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문가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로로선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째, 저희는 자동차를 사랑하는 따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 호우코리아가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그 하이엔드 건설장비, 버스도 이제 이 안에 들어갑니다. 버스가 이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이 카를 비이클로 보시면 안 되고요.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같은 비이클이라는데 커머셜 비이클은 하이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벌크 가장 호구 호텔에서 핫한 비즈니스입니다. 왜 브레이크벌크가 로로선에 실리는 게 가장 고급진 서비스인지 가장 화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인지 저희 배는 컨테이너나 벌크선과 다르게 그냥 박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통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풍을 만든다거나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카고를 들었다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굴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엑스트라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이엔드나 이제 브레이크벌크는 특수 이 장치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 외에는 코스트 그냥 적용하는 거죠. 스페이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도 보시다시피 저렇게 층층이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 환관분들이 직접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당할 게 싫어요. 여기하고 어떻게 이 서비스가 여기하고 비교당해서 운임이 5불 높은데요, 10불 높은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가 가슴이 무너집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플레이트포드라서 그렇지 신라시한테 가서 정말 쭉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세계 경쟁력을 갖춰서 귀중한 작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데 정말 수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진짜 묻고 싶어요. 지금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봉순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화물 작업에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봉순에서 이제만 사용하고 있고 보기에는 그렇게 안 가고 보시면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적으로 갖다가 사람의 힘으로 이제 옮겨서 작업하시는 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지리차를 갖다가 작업할 때나 기타 스펠파트 갖다가 움직일 때 사용되고 있고요. 타블마타는 롤 트레일러 마피를 갖다가 화물을 움직일 때 보이시는 구조랩을 통해서 들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는 6대를 갖다가 포스터 컨버스에 각 한 척당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파나마스 선박은 초중량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터미널에서 이러한 화물을 핸들링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 경우 본선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각 포스트 파나마스 한 척당 한 대씩 저희가 구매해놓고 있습니다. 메인포트라고 하죠. 우리가 인천을 한번 보면 인천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는 FNLB, HHBB, POB 그리고 환적 화물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 보트인데요. 예. FNLV는 Factory New Light Vehicle의 약자입니다. 공장에서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새 차라는 의미로 앞에 장을 따서 FNLV라고 하고요. HH는 High End Heavy입니다. 말 그대로 부피가 큰 화물들이나 아니면 중량이 많이 나가는 그러한 화물들을 우리가 하이엔드 헤비라고 그러는데 약자 HH로 쓰고 있고요. 예. BB는 브레이크 벌크입니다. 자가 구동이 어려운 이 박스 타입의 화물이나 아니면 그 스틸 파이프 같은 거나 뭐 종류들이 다양하죠. 그런 화물들을 BB라고 우리가 지정하고 있고요. 자, POV는 privately owned vehicle이라고 중고차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POV 그러면 아, 저 중고차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산도 동일하게 FNLV, POV, HNLV, 그리고 BB, 그리고 환적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 인천을 보면 넓은 야드가 있고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관문의 영향으로 일정 수심을 유지해서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이게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선박 입출항 및 화물 작업 비용이 너무 높아요. 게이터도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구하는 구간도 기르고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역 작업료도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마산 가포신항을 기준으로 보면 장점은 항비, 접안료, 화물료 등 모두 50% 할인을 받고 있어요. 보세구역 및 비보세구역이 유연하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브레이크 벌크 화물에 대한 선적 형태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롤체를 사용 없이 서비스 트레일러와 지게차를 이용해서 온댐핑 직선적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팔라시상 10톤 이상은 롤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10톤 이하의 화물이라도 화물 상태, 형태, 화주 요구에 따라서는 저희가 롤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선정을 해봤으니 고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당연한 거겠지만 고박은 앞뒤 양측이 밸런스가 맞게 균등하게 고박이 되어야 되고요. 티핑, 화물이 넘어지는 성질, 슬라이딩, 화물이 미끄러지는 성질을 대비해서 최적의 고박 각도는 30도에서 60도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120톤 이상의 초중량 화물에 대해서 고박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호구 오토라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캠퍼의 고박 벨트인 헤비 듀티 라시 블랙벨트라고 불리는데요. 블랙벨트를 이용해서 고박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예,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롤트러입니다. 롤트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가구동이 안 되는 브레이크 벌크 화물에 대해서 선적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작된 하역 스페셜 하역 장비고요. 롤트러에 선적된 화물은 상차된 화물은 터그마스터를 통해서 본선에 선적이 되고요. 내수용 신차와 수출용 신차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외관 승용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선적상으로 분류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겼는데 수출용 신차는 BDI 센터를 지나서 BDI 센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수를 받고 운송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왁싱을 하거나 커버를 씌우고 또 야드까지 운송된 후 야드에서 스베이를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수용 신차는 똑같이 움직이면서 BDI 센터를 펼쳐서 출고 사무소에서 이제 고객에게 인도가 된 후 개인의 관리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엄격한 수출 관리의 프로세스에서 이탈했고 개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또 불확실성이야 운송품으로서의 상태나 차량으로서 품질을 긍정하기 힘들다. 이래서 이제 다른 분류가 되는 거고요. 차량을 실을 때 차 안에 차량 기본적인 공구 이외에는 다른 여타 부품을 못 넣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히스토리가 어떤 화주분께서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하고 청바지. 소세지는 이제 진공토량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내서 칠레까지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관에서 걸려가지고 페널티를 먹었어요. 제가 정확히 금액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금액이 한 꽤 되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하고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굴러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편하거든요.